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리뷰를 해야 되는데 할 거리가 없어. 꿍꿍꿍꿍꿍 엄청나게 조그만한 이어폰이 짜자자. JJTV 아이쿠 제군들아뇨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아스리트완 레고 이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제군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빠 이거 좀 리뷰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시더라고. 그냥 쓱 봤다가 어? 쌀알 이어폰 제품 사진을 보면은 손을 이러고 있는데 요 사이에 조그만하게 이어폰을 쥐고 있어요. 진짜로 요만해. 4mm의 작은 크기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2g밖에 안 해요 무게도. 그러면은 요거 약간 학교 같은 데서 몰 음악 감상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마네킹 귓구녕에다가 이걸 꼽은 거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이어폰은 누가 봐도 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어폰은 앞에서는 일단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크기는 작지만 2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고 손끝에서 원키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볼륨 조정, 통화 일시 중지, 이전 작품, 다음 트랙, 음성 비서 막 이런 거에서 이게 마이크까지 되는 모양이에요. 시리나 빅스비를 이걸로도 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화도 가능하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빅스비 들어가. 네,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불러줘요. 그래. 자,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34,000원입니다. 중국산 이어폰들 막 할인 판매 같은 거를 하면은 요런 거 QCY 요런 것도 한 20,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비싸요. 그래도 크기가 정말 작아서 뭔가 귀에다가 넣어도 넣은 것처럼 안 보인다면은 나름대로 음질이 나쁘지만 않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쌀알 이어폰 얼마나 작을지 한번 보자고요. 짜짜짠짠짠. 근데 포장이 일단은 좀 약간 커져 보이긴 해요. USB-A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폰 집인데 생각보다 크기가 꽤나 있네? 이어폰만 작은 건가 봐요?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봐도 QCY 초창기 모델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봐도 그리고 요즘 거랑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커. 갤럭시 버즈 이런 거랑도 비교하면은 크다고요? 근데 요 안에 있는 게 엄청나게 조그만한 이어폰이 짜자잔. 에이씨. 4mm래매. 4cm 아니야? 두 개 합쳐서? 겁나 기대. 했는데. 큰데? 커요. 쿠팡에서 이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판매자분이 그냥 중국에서 번역돼가지고 갖고 온 그 상세 설명을 그냥 그대로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mm의 작은 크기는 개뿔. 몇 cm인지 재봐도 이거 1cm는 그냥 넘을 것 같은데 mm는 무슨 씨. 야, 하나에 18, 9mm. 에이씨. 아니 썸네일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조그만 줄 알잖아요. 썸네일이 왼손으로 잡았으니까 저도 왼손으로 잡고 여러분 보여드릴게.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저만 합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요렇게 해서 하나를 찍었어. 요렇게 해서 하나를 찍고 자, 얘 캡처해서 사이즈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에이 정말 씨. 흡 컨셉으로 자꾸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드네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마네킹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귓구멍에다가 이 이어폰을 꽂았는데 앞에서는 어쨌든 안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도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내 귀가 가만히 있어도 잘 안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해볼게요. 자, 꽂으면은 오! 진짜 안 꽂은 것 같긴 하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어폰 끼고 있는 거 모르겠죠? 아니 지금은 알겠지. 지금은 알겠지만 브랜나루가 착 붙어있다고 해도 요 정도, 아 요 정도 돌리면 까맣게 보이네. 아, 솔직히 근데 이 정도는 이어폰 낀 거 몰라. 요렇게 이렇게 싹 이게 지나가듯이 딱 보면은 모른다고.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 또 저런 유튜버 보지 말라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러실 것 같은데 부모가 된 입장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나도 보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설명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학교에서 몰래 음악을 들어요. 선생님이 여기 앞에 계셔. 그러면은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거지 나는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눈은 선생님을 쳐다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 녀석이 진짜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내 수업을 경청해서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야. 그 정도 느낌은 낼 수 있어.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오면 요렇게 요렇게 같이 몸을 틀어줘야 안 걸린다는 거. 요렇게 요렇게
이 이어폰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보기만 하면 안 걸린다. 잠깐 이렇게 온다 싶으면은 머리 마사지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조금 가리면 돼. 지나가면은 어차피 뒤에선 또 안 보여. 뒤에서 안 보이니까 또 떼. 지나가서 다시 앞으로 올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어떻게 해야지? 한번 혼나.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이거 그거 안 걸릴 줄 알고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 걸렸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뭐야 이거. 아 근데 확실히 사이즈가 작긴 작아요. 삼성에서 핸드폰 사면은 사은품으로 자주 주는 요런 갤럭시 버즈2. 버즈2보다 훨씬 작지는 않아요. 요 옆면을 보면은 훨씬 작습니다. 얘는 커널이 이렇게 귓구녕에 들어가는 게 요만큼이 튀어나와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귀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버리는 모양이니까 버즈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지금 이게 하얀색이 튀어나온 게 보인단 말이야. 한쪽에는 지금 이어폰을 꽂은 게 보이지만 요 정도 틀었을 때도 근데 요거는 요 정도 틀었을 때 조금 보인다. 하지만 정면에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그리고 까만색을 끼면은 이거 잘못 보면은 그냥 귓구멍인 줄 알 거예요. 아님 말고 뭐 어떡해. 지금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뭐 없어. 지금 뭐 할 거리가 없어. 확실히 작긴 작네요. 손으로 뭔가 잡고 있기도 힘드네. 사이즈가 다르다는. 커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꽤나 크네. QCY는 지금 누가 봐도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XR 이어폰은 요 정도 돌렸을 때 까만 게 살짝 보이긴 하지만 자칫 보면 귓구멍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잔량을 디스플레이에다가 띄워주는 거는 되게 좋네요. 다른 이어폰들도 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 가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중국어라서 뭐 읽기도 힘들고요 사실상. 예. 오 나름대로 레프트 라이트가 있었네. 근데 요게 요렇게 꽂으면 한쪽이 인식이 안 되고 요렇게 꽂아야 아이 모르겠다. 음질이 별로지 않을까? 아 한자로 나오네요 한자. 됐어. 자,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요즘 유행하는 뉴진스를 듣자. 뉴진스 디토. 가버렸어. 옛날엔 작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디 뽑기 같은 데서 뽑으면은 나오는 이어폰 있잖아요. 악기 몇 개가 삭제되는 그런 느낌의 그냥 이어폰.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음질이 가장 안 좋을 거거든요. 요거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랑 비교해서 요거보다 좋으면은 그래도 쓸만한 건데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I'm 어쩌고저 아이야 I'm nothing to lose 길었던 나를 와씨 꿍꿍꿍꿍꿍꿍꿍꿍꿍. 와 이게 진짜 꿍꿍꿍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얘는 안 들렸던 것 같고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이 쌀알 이어폰을 듣다가 얘를 들으니까 약간 와우.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야. 뉴진스 디토를 들으면은 이게 소리가 응 이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얘 안 들려. MR 제거인데 음만 살짝 잘못 제거해서 들어간 뭐 그 정도. 약간 내 귀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일주일만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이어폰을 사용하던 이 세상에 감사하면서 이어폰이 정말 좋은 기술로 만들어졌구나 하고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내친 김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끝낼게요. 오디오를 녹음하기 위해 중가 사용돼요 라고 하죠.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쌀알 이어폰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쌀알만 하기는 커녕 쌀이 이만하면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배부르겠단 마. 자 이제 들어보자고요.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아 이거 원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이어폰들하고 비교를 할 가치조차 없어.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쌀알 이어폰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쌀알만 하기는 커녕 쌀이 이만하면은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되고 그랬단다. 아, 그래도 비교를 위해서 요거까지만 하고서는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녹음해볼게요. 자 하나 둘 QCI-T1C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쌀알 이어폰보다 쌀알 크기 이상으로 좋아. 자 들어봅시다. 자 하나 둘 QCI-T1C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쌀알 이어폰보다 쌀알 크기 이상으로 좋아.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데 얘는 그래도 들을만 할 거예요. 쟤에 비하면.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QCI-T1C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쌀알 이어폰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쌀알만 하기는 커녕 쌀이 이만하면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되고 그랬단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쌀알 이어폰보다 쌀알 크기 이상으로 좋아.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데 얘는 그래도 들을만 할 거예요. 쟤에 비하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신기한 물건 혹은 내가 사기는 돈 아까운데 JJ가 대신 사줬으면 하는 물건들 언제든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재미만 있으면은 제가 한번 사볼게요. JJ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은 이런 JJ의 흑우직과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 쌀알 이어폰은 개털...